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속초시 청초 바로 앞에 있는 시크루즈 호텔로 달려갑니다. 시크루즈 호텔은 청초 바로 앞에 있으며 바다와 호수 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로케이션이 좋은 세상의 4승급 호텔입니다. 속초 중앙시장까지는 걸어서 8분 정도 걸립니다. 일단 호텔에 도착해서 프론트에서 객실을 안내를 받고 내일 아침 먹을 조식권을 챙기고 객실로 올라갑니다. 1층을 로비고 2층에서 조식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 복도층에 오르니 아주 널찍합니다. 제가 배정받은 오션뷰 객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나온 복도와 공공장소는 아주 넓었는데 객실은 어떨지 도어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불도 안 켰어요. 키택을 꽂고 바로 밖을 쳐다보면서 욕실과 화장실, 샤워장 그리고 비치되어 있는 비품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가 특이하고 샤워할 수 있는 어메니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치약 칫솔, 여기는 제가 배정받은 객실은 더블룸이고요.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여기 시크루즈 호텔이 신축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복도는 넓었는데 객실은 조금 좁은 듯 합니다. 바로 오자마자 바깥에 어떻게 오션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아, 바로 앞이 청초 호수이자 저 다리가 설악대교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 곳이 속초 중앙시장입니다. 옆에도 큰 호텔이 하나 있네요. 뷰는 일단 마음에 듭니다. 객실은 약간 좁은 듯 합니다. 복도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청초 호수와 저 속초 앞바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밤이 되어서 청초 호수 앞에 있는 다리도 보고 호텔 시설물들 쭉 한번 둘러봅니다.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네요. 야경을 본 청초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바로 호텔 객실과 그리고 최상위 꼭대기 옥상에 있는 루프탑 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지금 루프탑 전망대에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전망대에 특별한 시설물이 없어요. 그냥 옥상입니다. 맨바닥에서 밑으로만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객실에 내려와서 다시 객실의 하나하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 있는 변기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보통 변기에 바로 버튼이 있는데 바로 옆에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볼일을 다 보고 일어나시면은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이 내려갔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경험해보는 시설이었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뿐만 아니라 샤워장에 있는 거울에 스위치도 특이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턱에서 한참 뱅기 잡고 있었네요. 스위치.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요. 스위치 안 눌러도 지가 알아서 내려갑니다. 처음 봤습니다, 저도. 샤워실 내에 있는 유리가 특이했고요. 1층 로비에 24시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있고 파스쿠치가 있어 여러 가지 이용 활용이 가능합니다. 복도층입니다. 아주 높죠? 그런데 왜 객실은 좁은지 잘 모르겠어요. 밤이 돼서 객실에서 베란다를 통해서 저 멀리 동해를 바라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너무 뷰가 좋아요. 도착해서 저녁이 되면서 보는 동해 앞바다는 약간 또 특이하네요. 느낌이 다릅니다. 낮에 봤던 모습, 저녁에 또 보고, 객실 밑으로 공사 중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이 아마 시크루즈 호텔의 주차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앞쪽으로. 그래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뷰 하나는 끝내줍니다. 아, 이렇게 뷰 끝내주는 객실을 잡는 것도 쉽지는 않죠. 한참을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초 호수이기도 합니다. 아침이 돼서 다시 같은 장소를 시간을 두고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객실에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뷰 하나는 그냥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객실이었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호텔에서 조식을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은 객실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조식, 뷔페 형태로 나와 있고요. 각종 시리얼과 음료, 커피, 핫음식, 그리고 샐러드, 콜음식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음료와 숯과 토스트와 브레드 그리고 여러 가지 샐러드를 챙겨서 아침 식사로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아, 이렇게 왔다는 강원도 속초시 청초 바로 앞에 있는 시크루즈 호텔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바다 뷰와 호수 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청초의 바로 앞에 있는 시크루즈 호텔은 신축 호텔에서 4성급 관광 호텔입니다. 1층에는 이마트 24가 있어서 편리하게 상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바이 마을까지 가는 갯배까지 걸어서 5분이면 갈 수가 있는 정말 좋은 위치를 가진 시크루즈 호텔은 가성비 있는 그렇지만은 로케이션이 최상인 호텔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